오늘은 뭐 강의가 좀 길지 않은 날이어서 두 시간이 왜 안 길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내일은 8시간 연속해서 강의하는 것도 있거든요. 두 시간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걸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데 좀 짧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다음 주도 있으니까 NFT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 보면 뭐 NFT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이제 매체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NFT가 뭔 것 같으세요? 저 저걸 사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일반 뭐 코인은 이제 저게 뭐 가상화폐 이런 건데 NFT는 뭔가 이렇게 약간 컨텐츠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NFT 작품이라고도 하고 NFT 아트라고도 하고 하는데 NFT가 뭔가 같으세요? 네. NFT가 뭔가 같으세요, 선생님? T는 토큰 같기는 하죠. 뭔가 토큰인데 그동안의 토큰, 일반적인 토큰과 사실은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 분야에서 굉장히 최근에는 실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토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토큰은 제 토큰 하나랑 선생님 토큰 하나랑 교환이 가능해요. 똑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NFT가 미술 분야에서 특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각의 토큰이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교환이 불가능해요. 내 토큰 하나랑 너 토큰 하나랑 바꾸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토큰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고유한 식별번호가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약간 하나밖에 없어요. 토큰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술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유일성을 약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받을 수 있는 컨텐츠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근데 유의하실 점이 아 내가 토큰 사면 토큰 안에 이미지가 같이 따라오나 뭐 영상이 같이 따라오나 음반이 같이 따라오나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지 이게 NFT 구매를 하면 내가 미술 작품을 사는 건가? 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요. NFT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토큰의 일종이긴 한데 NFT 안에 작품 이미지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NFT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계약인데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계약 조건을 누군가가 설정을 해놓고 그 계약 조건에 부합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게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NFT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본으로 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제가 NFT 메타데이터, 미디어 데이터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걸 뭐 통칭해서 NFT라고 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NFT라고 하는 토큰 안에는요. 컨텐츠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컨텐츠가 들어가 있진 않고 이 컨텐츠의 제목이라든지 누가 발행을 했는지 누가 창작자인지 아주 간단한 정보랑 실제 이 컨텐츠가 있는 저장소의 URL, 그러니까 링크 주소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NFT를 구매했으니까 작품도 나한테 따라온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거고요. 이 메타데이터는 사실 아주 간략한 정보만 NFT에 포함이 되어 있고 미디어 데이터, 우리가 소위 말해서 NFT 아트라고 하는 NFT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별도의 저장소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NFT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이 저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일이 저한테 오는 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 뭐 토큰 안에 해당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일반적인 형태는 별도의 저장소 안에 NFT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NFT 아트가.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약간 사기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왜 그러냐면 토큰에 연계된 어떤 저장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작품이 있는데 일반 저희가 이제 우수계수 시장에서는 뻥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토큰만 발행을 해주는데 토큰과 연결된 NFT 아트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사기들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처음에 약간 이게 투자자만 모집했다가 이런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날라가 먹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기술적인 이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고 그리고 실제 구매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내가 토큰 샀으니까
작품도 여기 같이 나한테 오는 거야.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NFT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품 사듯이 저한테 이게 막 작품 포장돼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자지갑 안에 이게 이제 구매를 하면 거기가 저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실제 지금 미술 시장에서 제일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 NFT 자체라기보다는 이 토큰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영상, 음악이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그러니까 약간 하자가 있는 컨텐츠가 문제가 되는 거죠. 구매자는 사실 이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사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거를 가령 100만원에 샀는데 해당 컨텐츠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런 거 다시 재판매가 사실 안 되거든요. NFT 관련해서는 NFT 토큰 자체라기보다는 토큰과 연계되어 있는 컨텐츠가 뭔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저희 봤던 그 개구리 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FT 구매할 때는 이 지금 NFT에 연계된 컨텐츠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지, 뭔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도 NFT랑 NFT와 연결된 컨텐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지금 대부분의 이 NFT 판매하는 플랫폼들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FT는 말 그대로 그냥 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메타 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토큰인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이미지, 동영상, 음악,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NFT의 가치는 사실 그 토큰 자체보다는 요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이, 그래서 이건용 선생님 건지 아니면 뭐 아무도 모르는 박경신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 이거에 따라서 사실 가치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지금 NFT를 구매해서 내가 같이 뭔가 사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디지털 저작물이 어떤 컨텐츠인지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요즘 뭐 NFT가 워낙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행이 되는데 특히 이런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유형은 NFT가 있고 NFT와 연결된 디지털 컨텐츠가 있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거는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됐냐면 뭐 훈민정음 회례본이라든지 오래된 이제 조선시대 뭐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NFT를 통해서 소유권의 N분의 1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유형들도 NFT를 발행을 하는 거고요. 특히 간성미술관이 굉장히 소작품에 대해서 NFT 발행에 열심히 해요. 단원 작품의 일부 일부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NFT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훈민정음 회례본은 저작권이 사실 누가 주장하기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오래된 거고, 그리고 오래된 거 사실 신윤복 같은 경우도 죽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게 뭐 당연히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저작권 문제가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약간 조금 이거 딱 보고 나서 이 프로젝트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구심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신윤복의 작품 원화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저작권이 만료가 됐는데 저 신윤복의 원화를 사진으로 촬영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특히 간성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미술관들은 전문적으로 소작품을 촬영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전북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제 작품 이미지들 촬영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작품과 원작품을 찍은 사진도 별개거든요. 게다가 또 이게 사진 작품을 찍으신 사진작가님이 유명하시다라고 하면 더 복잡해지게 되는 거고, 최근에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게 미술계가 굉장히 개인적인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서로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내가 찍어준 사진을 그냥 자유롭게 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행상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사진작가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사진작가분은 없고 유족만 있거든요. 이러면 사실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작가님이 쓰라고 했는데 이제 유족은 이건 정당한 사용도 내고 써야 된다, 저작권 침해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래된 이제 뭐 해당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이라고 하더라도 NFT 발행을 하니까 내가 이거 사면 괜찮겠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깨끗하게 처리가 된 건가? 이런 부분들 사실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 작가님 작업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작품인데요.
이거 사실은 이게 이미지가 안 보이네요. 그 조선시대에 가정에서 쓰던 반상기를 사진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반상기는 저작권이 다 끝났으니까 이거 내가 그냥 NFT 발행해도 되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반상기는 저작권이 없지만 반상기를 찍은 구본창 사진 작가님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소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NFT로 발행을 하면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런 지금 소장자들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NFT를 발행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실제로 됐죠. 이 사례에서도 소장자와 해당 업체가 우리가 NFT 발행하겠다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프로젝트는 중단됐어요.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중섭 작가 같은 경우는 저작 재산권이 만료가 됐는데 국내에서 환기 그다음에 박승훈 작가 같은 경우는 아직 4, 7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은 유족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허락 없이 이거를 이제 NFT로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유족 측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더더욱 최근에 이제 미술과 관련된 NFT 구매할 때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사건도 단순히 저작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이 위작이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기 측에서도 그렇고 박수근 미술관 측에서도 이 시대에 환기가 저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 박수근 작가가 저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위작의 논란도 있어서 특히 미술 컨텐츠를 가지고 NFT가 발행이 되는데 내가 그걸 구매를 해서 뭔가 좀 투자 수익이 괜찮다고 하니까 라고 하실 때는 이게 단순히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지만요 이 원 컨텐츠가 사실 위작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들도 한 번쯤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게 잠시만요. 뭔가 PDF PPT로 변환을 했더니 이미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요게 조선시대 반상기를 사진으로 찍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작권과 소유권은 이렇게 별개라는 거, 그리고 요 사건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위작 문제까지 발생을 같이 해가지고 실제 이 업체에서 공식 사과까지 낸 다음에 사실 이거는 NFT 발행은 취소가 됐어요. 근데 국내에만 이런 사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해외도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스키아 작품인데요. 여기도 이제 어떤 업체에서 소장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걸 바스키아 작업을 NFT로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광고도 하고 애고도 했는데 결국 바스키아 재단 측에서 저작권 우리 이거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NFT 발행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 문제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저기 업체는 막 광고도 막 이렇게 했어요. 이거 NFT 구매하면 저작권이랑 관련된 모든 IP를 영구적으로 니네가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자기한테 없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이 지금 소장사는 저작권이 없는데 저작권을 주겠다라고 한 거여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매자가 지금은 유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NFT 관련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내가 이걸 이제 NFT를 구매하면 내가 구매한 NFT와 연계된 콘텐츠를 막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죠. 저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막 저한테 따라오는 게 아닌 것처럼 NFT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걸 NFT를 구매를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 이미지를 뭔가 막 출력을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절대 아니고 실제 그래서 그 NFT 사이트들 보면 이렇게 딱 아예 박아놨어요. 네. NFT와 연결된 디지털 저작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 거지 이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소유권도 안 갖는 거야?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NFT 구매했는데 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거야? 보통 NFT 구매하면 내가 소유권 갖는 거 아닐까? 근데 여기는 지금 소유권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저는 절대 뭐 NFT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게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이렇게 구매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사실 NFT 관련해서는 약간 법적으로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특히 소유권 부분도 어떻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소유권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물건, 그러니까 이게 유체물이라든지 법에서 소유권의 이제 객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이제 법 다수설은 디지털 파일은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법에 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 권리를 그냥 부여해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NFT 구매하실 때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나한테 어떤 권리를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반 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저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NFT라는 게 좀 약간 왜곡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NFT는 토큰이거든요. 그리고 토큰과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NFT가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NFT 전시가 진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전주에서도 NFT 전시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이번에 혹시 군산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뭐 NFT 관련된 부스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아트페어를 하면 NFT 부스를 꼭 만드시더라고요. NFT 전시. 근데 사실은 NFT라는 게 토큰인 거고, 토큰과 연계된 디지털 콘텐츠가 저장소,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가상의 공간에 저장소만 있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해서, 아니 영상을 보여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NFT는 아닌데, NFT 전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는 있고, 실제 그리고 구매자에게 이렇게 별도로 복제본이 실제 유형적인 매체를 통해서 저장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LG 올레드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활약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NFT 작품이 투명 브라운관 TV에 담겨져가지고 이것도 이제 낙찰자한테 같이 제공이 됐는데, 소장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복제본이 유형적인 매체에 저장이 돼서 나한테 제공이 되면, 그리고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하실 때 애초에 이 범위를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뭔가 허락 없이 이용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아까 저희 달력 잘라가지고 전시하는 것처럼, 제가 제 집에서 이거 뭐 틀어놓는 건 상관없죠. 근데 이걸 내가 막 사무실 가서 가거나, 제가 병원을 하는데 막 병원 이제 대기실에 갖다 놓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전시 개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건 조금 반대 경우 같아요. 제가 이완 작가님 작품을 가지고 있어요. 10억을 주고 샀어요. 10억을 주고 샀는데, 작가님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NFT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 같으세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전 저작권이 없고, 작가분이 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NFT를 발행을 했으니까 저작권 침해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취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약간 이게 컬렉터 분들도 나뉘더라고요.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만 NFT 발행이 되면 뭐 홍보도 되고 나중에 작품값도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데, 난 내가 원본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들이 막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 기분도 나쁘고,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실제 약간 연세 있으신 컬렉터 분들은 저한테 많이 전화하세요. 이거 내가 작품 원본 가지고 있는데 작가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번 NFT 발행한다더라, 이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최근에 NFT 관련해서는
더블 민팅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거 NFT 여기서만 발행하기로 했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작가가 또 다른 플랫폼 봐가지고 또 100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거 막 그 프린트 해가지고 실제 막 굿즈로도 판매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시소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 개 발행할 때랑 100개 발행할 때랑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작가분이 NFT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번 NFT 발행, 이번 이 플랫폼을 통해서만 NFT 발행을 하고 이전에 이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뭐 또 민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유형물로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또 검색을 해본 결과 이미 뭔가 유형물로 만들어져서 다른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는 네, 민팅이 취소가 됐습니다. 소비자한테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약간 속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서만 발행한다고 해놓고 왜 이미 다른 데서도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구매자라면 사실은 이용 약관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NF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작가 크리에이터한테 어떻게 고지를 하냐면 너는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NFT를 발행하지 못해 라고 그러면 요 사이트를 통해서 작가가 NFT를 발행했다 그러면 작가는 요 약관에 구속이 되는 거고 위반하고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NFT를 발행을 한다? 이러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NFT 구매를 하실 때 이런 뭔가 추가 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 장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작품 매매할 때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서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그냥 작품을 판매하면 소유권 넘어가고 돈 언제 주고 얼마 주고 뭐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처럼 내가 소장자인데 저작권이 없으니까 작가가 언제든지 사실은 민팅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리거든요. 소장자 입장에서 내가 작품 구매한 이 작품은 나는 NFT 발행 안 하면 좋겠다라든지 발행을 하더라도 나랑 좀 먼저 상호 협의하자.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사실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는 특히 기관 입장이시라면 이런 거 계약서 꼭 넣으셔야 돼요. 도림미술관에서 이제 매해 작품 구매를 하시잖아요. 하시죠? 하시나요? 네. 네. 일반 이제 미술관에서 구매를 하는데 구매하면 이제 뭐 물론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작권을 이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작가가 NFT 발행을 할 때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좀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죠. NFT 시장에 또 특히 일반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계약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NFT는 재판매가 될 때마다 5%, 10% 로얄티를 처음에 발행한 사람, 작가에게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조건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거는 개인이 일일이 뭐 그걸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게 재판매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게 정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판매자 입장, 발행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발행자가 꼭 창작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만든 다음에 뭐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서 누군가가 발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소장자일 수도 있는 거고 일정 비율이 이제 판매될 때마다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해당 플랫폼들, NFT 플랫폼들에서 우리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거 로열티 징수해서 분배하겠다라고 애초에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우리가 징수는 못해줘 라고 해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또 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제가 뭐 소유권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관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소비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키우세요? 어떻게 선생님 강아지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술에? 저희 강아지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뭐 NFT를 발행을 하거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어떤 누군가 SNS에 너무 똑같은 이미지가 올라가져 있는 거죠. 저작권 침해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가 된 거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오래 유명한 네, 아이예요. 이 작품도 되게 많이 팔았고요. 이 동물원의 펀딩에 사실 협력한 부분은 작품이 많이 판매가 돼서 최근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뭔가 이거 동물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거 나온 거니까 이 침팬지가 어떤 사진작가분이 인도네시아로 사진 촬영을 갔는데 촬영을 하려고 이제 작가분이 뭐 여러 가지 카메라 앵글도 다 맞춰놓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밀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사진기를 낚아챈 다음에 본인 셀피를 찍었어요. 셀피를 찍었는데 작가가 봤을 때 굉장히 작품이 괜찮았나 봐요. 본국에 간 다음에 사진이고 뭐 인화도 하고 전시도 하고 사진첩도 만들고 되게 수익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위키피디아에 저희 보면 인터넷에 뭐 정보 보면 뭐 위키피디아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위키피디아에 자기 사진이 올라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키피디아 측에 내 이거 동의 없이 사진 올라간 거 내려놔 라고 했는데 위키피디아 거절했어요. 너가 만든 거 찍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어 라고 주장을 했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소송으로까지 비하가 됐어요. 어떤 소송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네. 동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을까? 비슷해요. 네. 페타라는 동물 권익보호단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약간 개고기 먹고 뭐 이런 거 계속. 네. 페타라는 단체가,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유사하게, 이 아이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제 동물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 단체가 대신해서 저작권을 행사하고 이름한테 이제 애한테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이 아이와 이 아이의 패밀리와 이 아이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수익을 쓰겠다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미국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뭔가 저작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작권의 전제는 사실은 저작물이에요. 저작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저작권이 전제로 하는 것은 저작물이고 우리 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사권 같은 경우도 동물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라고 본 거고 또 한편으로 이제 최근에는 뭐 AI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사실 이제 AI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조금 바뀌고는 있어요. 뭐 해외 뭐 사례를 보면 AI가 그린 그림, 뭐 AI가 쓴 신문에 대해서도 뭐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법원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AI 같은 경우 뭔가 인간이 깊숙이 개입하는 조금 덜 개입한 이런 것도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인정을 해줘야지 뭐 AI가 만든 거라고 무조건 저작물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최근에 이제 경매에서 굉장히 곧바로 낙찰된 작품인데요. 보시면 네, 이게 작가 이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AI 창작 그룹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든 거여가지고 또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사실 거래가 굉장히 고가로 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인간을 전제로 한 지금 저작권법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 시그널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쟁점은 사실은 창작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굉장히 다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사진을 올린 건데 누군가가 비슷하게 썼어요. 너 왜 내 저작권 침해했어? 라고 하면 열의 아홉은 너 거 창작성 없어. 저작권 없어. 나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창작성이라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선생님들 휴대폰에 상당 용량을 차지하는 게 아마 사진이겠죠. 그 사진들은 다 창작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다세기탕을 진짜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창자성 있어 보이세요? 잘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김 때문에 김이 서려가지고 김이 서려가지고 창작성 있어 보이세요? 제가 이걸 SNS에 올렸는데 이거 포할 것 같진 않은데 커갔어요. 너도 이제 조금 심해했어? 당장 내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뒤에 사실 촬영한 선생님은 굉장히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찍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찍으신 건 창작성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개인 SNS에 올린 거 진짜 불편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모든 전제가 사실은 창작성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근데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의 기준은 안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표절 프로그램 돌리듯이 딱 파일 넣으면 뭐 몇 퍼센트입니다. 창작성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창작성은 어떤 기준일까요? 네. 우리 법의학부에서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기준을 놓고는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높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몇 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똑같이 만들지 않고 그리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편. 저희 보면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별 그려봐 라고 하면 똑같이 거기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아니면 사실 창작성은 인정이 되고 그래서 특히 이런 저작권 침해가 그래서 문제 제기가 조금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창작성의 기준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매하실 때에도 이 저작권 침해 컨텐츠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진은 요즘 막 저희 오징어 게임 때문에 막 애니상 뭐 이런 거 되게 막 그 영화제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지난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하고 전주영화제가 언젠가요? 아, 네. 근데 영화제 이것도 관련된 사건인데요. 보시면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죠. 이게 이제 사진 촬영한 다음에 뒤풀이거든요. 오스카 뒤풀이 사진인데 이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데 본인이 이제 이거 사진을 경매에 올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영리 목적은 아니고 이제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본인 이제 휴대폰으로 찍었으니까 이 사진을.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휴대폰은 그녀의 것인데 보니까 휴대폰의 버튼을 이 사람이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 이유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작자는 누구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누군가 법의 규정은 없고 우리 이제 법원 해석상 창작성 있는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 그래서 보면 시키는 대로만 너 이 색 칠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시키는 대로 기계적인 작업만 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프로젝트들이 되게 대형화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콘텐츠에 대한 실제 진정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소장자로서 저작권과 관해서 꼭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바로 저작자랑 저작권자세요. 원래 같은 사람이에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자이고 우리 법에서는 저작권을 뭘 등록을 하거나 뭐 등기를 해야지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만든 순간 저작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만든 작가가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인데 저희 아까 살펴봤잖아요.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라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반드시 저작자랑 저작권자가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뭔가 이용하거나 하실 때 원래는 이제 작가한테 먼저 허락을 받지만 작가가 저작권이 더 이상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출판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심지어 작가가 본인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 작가가 이 작업을 그렸는데요. 이 작가가 작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팔았어요. 팔아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이 작업을 그렸더니 이 작업에 대한 저작권을 산 회사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작가한테.
근데 작가가 아무리 제가 만든 거에도 저작세 사건을 일단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작세 사건자는 따로 있는 거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소송 과정에서 법정에서 이거는 내가 원래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풍을 그리는 사람이다 저걸 보고 따라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요. 그래서 작가분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는 저작재산권을 팔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 앞으로 본인이 계속 이 시리즈로 작업하려면 파시면 안 된다. 라고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소장하시는, 그러니까 저작재산권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작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런 저작자, 저작권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사실 누가 저작자이지? 여기까지 저작자로 가야 되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백남준 작가님 같은 경우도 보면 백남준의 손이라고 불리는 다섯 명의 테크니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가지만 이런 비디오 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여를 한 거고 이분들을 조수로 보진 않거든요. 단순히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작품과 관련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저작권이 명확한 건지 명쾌한 건지 이게 나중에 제가 산 다음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수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도 공동 저작자예요. 내 이름도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라고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러고 나면 사실 구매한 다음에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는 작품들은 소장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저작자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작가분한테 이러이러한 작업 해주세요라고 제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작을 의뢰한 경우는 저작자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 저작물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뭔가 만들어달라고 한 경우는 저작 재산권까지 다 일괄적으로 양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돈도 지급했으니까 저작권이 따라오는 거 아닌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제가 회사를 하는데 회사 직원이 만든 거예요.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회사 직원에 한정되는 거고 뭔가 어떤 작가분에게 이번에 뭐 이런 좀 작업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한 거는 저작자가 해당 작가라는 거를 기념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던 이런 조영남의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인 것인가? 이제 대작 작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이거는 저작권 관련된 소송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죄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소송자들한테 이 작가의 진정한 작가가 조영남이라는 거를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건지, 말을 안 해주는 게 뭔가 사기에 해당하는 건지 이게 사실 이제 쟁점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꼭 알려줘야 되는 정보, 중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고, 뭐 사기죄는 무죄가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작가분들 나이 많으시면 이제 조수들이 많이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사건이 다른 게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 내가 처음부터까지 뭐 작업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이거는 뭐 위작시비라든지 이게 아닌 이상은 뭔가 그걸 조용남이 나는 처음부터까지 다 한 줄 알았는데요. 아닌 거니까 저는 사기를 당한 건데요. 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점점 뭔가 이제 작품 구매가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전주에서 강의를 해서 이건영 선생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최근에 좀 분쟁이, 논쟁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건영 작가님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제 뭐 판매가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도 이런 퍼포먼스를 이제 서울에 있는 미술관에서 실제로 이제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작가분이 어떤 화랑에서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그 화랑이 NFT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분쟁이 됐던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작가분이 이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화랑은 우리가 작품 쓰는 거 아닌데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프로젝트는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을 것 같으세요? 뭔가 이렇게 아까처럼 막 박수근, 뭐 김학의 작곡법을 막 이미지를 그대로 쓴 건 아닌데 왜 취소가 됐을까요?
작가분의 이제 초상이라든지 해당 영상에 초상이 이제 들어간 영상이었고 또 하나 저작권 말고 저작 인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가수라든지 음반을 만든 사람, 방송 사업자 같이 만든 사람은 아닌데 저희 뭐 이제 신현자 대표적으로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작권법상 저작 인정권을 인정받고 지금 이건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 해당 프로젝트는 진행이 취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업 사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떤 딱 내가 이 작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혹시 뭐가 하나라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홍경택 작가님 작품이 뭐 손사에 휘말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초상 문제가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작품에 초상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는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작품에 초상이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뭐 표현의 자유에서 꼭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초상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거고. 물론 이제 초상권과 뭐 여기서 표현의 자유처럼 두 가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 법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의 형량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작품이니까 무조건 뭐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아. 이 경우는 무조건 초상권이 보호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정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이렇게 초상이 들어간 경우에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도 요즘은 이 작품이 실제로 문제가 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모 박물관에서 기증된 작품을 전시하다가 전시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증 작품 안에 초상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진이 그 사진의 주인공인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인 거예요. 이것에 동의 없이 이게 왜 여기 전시되고 있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초상이 들어간 작품들 추후에 활용에 있어서 초상권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상이 굉장히 이제 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게 저작권법에서도 사진 저작물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사진 저작물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위탁에 의한 초상이라든지 사진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진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이제 사진 작가분한테 뭐 사더라도 이게 초상이 완벽하게 처리가 된 작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제 또 권리도 있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가령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 가수의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었다라고 해서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추후에 이런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NFT 같은 것들도 유명인들 대상으로 많이 발행이 되는데요. 적법하게 뭐 해당 소속사라든지 연예인의 동의를 받고 발행이 된 NFT인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사실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저작권은 사실은 명시적으로 양도받지 않으면 작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따라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는 좀 애매적으로 법에서 소장자, 소유권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전시와 관련된 건데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얻은 사람은 원본을 전시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작가의 작품의 원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저작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원본 그대로 전시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왜냐하면 이거는 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면 동의를 얻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가령 뭐 이건영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립미술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전시하고 싶으니까 작품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빌려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한편으로 도립미술관 측에서도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저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전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아무리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상 가령 미술관 앞에 플라자에 항상 거기서 설치하는 것들은
아무리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의를 얻으셔야 한다는 것. 제가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텔 1층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걸고 싶어요. 그러면 작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네. 원, 공중에 개방된 장소니까 호텔 1층은. 이게 원본을 소장하고 있으면 원본을 전시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도. 근데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려면 제가 아무리 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호텔 1층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내 호텔의 1층에 걸려면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전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중에 개방된 장소로 보고 해야 될까요? 실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 호텔 1층의 로비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쉽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있지만 공중에 개방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장자가 호텔 1층의 로비에 작품 걸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 뭐 공중에 뭐 공중에 개방된 외벽이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요거 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NFT를 내가 구매하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가상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나요? 이 규정에 따라서. 이것마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시가 아까 뭐였나요 저희가? 사실 유형물을 공중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거고 온라인상에서 뭔가 보여지는 거는 전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힘들고 근데 대부분의 온라인 이제 이 NFT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작품을 뭐 디스플레이하고 쉐어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보면 뭐 버추얼 공간에서 이그지빗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해당 이용 약관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NFT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성을 놓지 않는 게 결국은 메타버스랑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를 시장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NFT만 구매하고 가상공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사실 NFT 가치가 굉장히 많은 부분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네, 약관에서 어디까지 허용을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4시까지여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다음 주에 혹시라도 오늘 못한 부분은 같이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다음 주에는 네, 세금 관련해서 네,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뭐 지금 오늘 못한 투자 계약 증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들으신 분들이 다음 주에도 다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요 오늘 못한 부분이랑 합쳐서 네, 세금 관련된 이야기들 내가 내 자식한테 미술 작품을 물려주면 애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지 증여를 주면 좀 나은 건지 네, 뭔가 이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작품 사면 어디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 건지 또 미술관 올 때 끝낸 입장료를 내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